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치라는 아빠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이벤트 참여에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자본주의에서 과금을 해야 돼, 과금을. 아, 혼잣말입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무로 만든 식기 많이들 사용하시죠? 마트 같은 데서 보면 짙은 갈색의 오칠 그릇이라고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물론 구입도 해보셨을 거고요. 오늘은 오칠 그릇 고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진짜 오칠 그릇과 가짜 오칠 그릇 구별하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기대되시죠?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릇 사러 가는 길입니다. 귀마개를 깜빡하고 안 가져나와서 지금 너무 힘드네요.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일본의 이케아라고 불리는 니토리라는 쇼핑몰입니다. 전에 저기서 그릇 파는 것을 우연히 본 것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요. 촬영 금지네요. 일단 얼른 들어가서 하나 사오겠습니다. 작은 거 하나 샀습니다. 350엔이니까 한화로 한 4,000원 정도 하겠네요. 4,000원에 오칠 그릇이라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제가 칠한 오칠 그릇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칠 그릇을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광택, 냄새, 표면 도장의 강도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국제표준 규격 같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제가 오칠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이 다르구나 하는 경험에서 얻은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또 어디 가셔서 유튜브에서 오칠하는 거 멋이기가 꼭 이렇게 구분해야 한다더라 하시면 곤란합니다. 우선 표면의 광택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이 아까 구입한 칠기고요, 오른쪽이 제가 칠한 칠기입니다. 부르기 쉽게 구입한 것은 가짜 칠기, 제가 오칠한 것은 진짜 칠기로 부르겠습니다. 진짜 칠기의 경우 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으로 표면을 굳히고 갈아내면서 7-8회 정도 옷을 바릅니다. 취향에 따라 그 이상 바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리 얇게 발라도 옷은 마르면서 어두워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5회 이상, 7회, 8회 이상 바르면 깊고 진한 광이 나기 시작합니다. 반면 가짜 칠기의 경우 표면의 색감이 진짜 칠기보다 많이 얇습니다. 그냥 니스를 칠했나 해서 라벨을 보면 오칠 도장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글자가 오칠이라는 글자입니다. 제 생각에는 옷이 아닌 짙은 색의 어떤 우레탄 계열의 도장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밥그릇을 깎은 자국이 선명하고 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진짜 칠기의 경우 계속해서 연마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자국이 남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그릇은 너무 가짜 같아서 확 구분이 가는데요, 문제는 카슈입니다. 옷 대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이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옷과 구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특유의 냄새죠. 카슈 또는 오칠 대용 도료는 제조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이 첨가됩니다. 그래서 역한 냄새가 나죠. 오칠 가구 대리점이나 오칠 그릇 뭐 그런 데 가시면 무슨 화학 도료 같은 역한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칠 대용 도료인 카슈에서 그런 냄새가 납니다. 냄새뿐만이 아닌 그 안에 포름알데히드 성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카슈를 비롯한 오칠 대용 도료는 열을 가하면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진짜 오칠 그릇인가 아닌가 뜨거운 물을 부어보는 겁니다. 진짜 옷은 액체일 때는 액이 응가 냄새가 나지만 한번 굳으면 그 어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열을 가해도요. 먼저 진짜 오칠 그릇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특별히 거슬리는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짜 칠기입니다. 뭔가 플라스틱 같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방법은 표면을 사포로 갈아보는 건데요, 이건 현실성이 없으니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가짜 오칠 그릇은 진짜 오칠 그릇에 비해 표면 내구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라벨에 보면 수세미를 사용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요,
빨리 사포로 갈아보고 싶네요. 만약 사용 환경이 같다면 가짜 칠기는 진짜 칠기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표면이 금방 벗겨진다는 뜻이겠죠? 그 둘의 표면 강도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포로 갈아보는 겁니다. 사포는 아주 거친 240번을 사용하고요. 물사포질로 표면을 갈아보겠습니다. 최대한 같은 힘, 같은 횟수로 갈아주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말이죠. 다음은 진짜 칠기입니다. 선뜻 손이 가지 않네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어쩔 수 없어.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해. 야! 하지 마, 이렇게! 예상했던 대로 가짜 오칠 그릇은 표면 도장이 쉽게 벗겨졌습니다. 나무가 드러나 버렸죠. 이 상태로 계속 사용하시면 나무가 불어서 그 사이사이에 음식물 찌꺼기도 끼고 곰팡이도 살고 그럽니다. 진짜 오칠 그릇의 경우도 오칠이 벗겨지긴 했지만 초벌칠이 나무의 섬유질 구석구석 스며들어서 굳어버린 상태라 표면의 옷이 벗겨진다고 해도 아직 2차 3차 방어선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칠 도막이 단단해서 그렇게 많이 벗겨지지도 않았습니다. 빨간색이 보이는 건 밥그릇의 발색을 위해서 초반에 빨간색 오칠을 발랐기 때문입니다. 이 가짜 오칠은 더 갈아내고 나중에 이걸로 뭐 하나 만들어 볼게요. 혹시 오칠할 나무그릇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마트에서 마음에 드는 나무 밥그릇 하나 사셔가지고 전부 다 갈아낸 다음에 오칠을 새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포로 갈아내면 확실히 화학도료 냄새가 더 납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 내서 갈고요. 아까 그 오칠 밥그릇이나 좀 달래줘야 되겠네요. 오늘은 진짜 오칠 그릇과 가짜 오칠 그릇 구분하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 명확한 기준을 논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오칠 그릇 고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역시 제대로 된 오칠 그릇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신뢰가 가는 업체나 공방을 통해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저한테 사시라는 말 아닙니다. 저는 공방도 없고 주문 물량을 충당할 능력도 없거든요. 뭐니뭐니 해도 스댄 그릇이 짱이요.